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좋은나무교회 부설기관 좋은나무만화도서관이 청소년 비전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개그맨 김원효, 심진아 부부는 스스로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바꿀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케냐 세인트폴 대학교와 함께 창업교육 훈련을 가졌습니다. 유네스코 유니티 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훈련에서는 디자인 싱킹과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세인트폴 대학교는 훈련을 통해 케냐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이끄는 인재가 나오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 구딜 스토어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단체는 튀르키예 현지 주민들을 위한 겨울 의류 약 7톤을 보냈다며 전달된 물품이 지진 피해 복구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의 절반이 인종적 다양성을 위해 교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실제로 인종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지원에 나선 교회 수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